정말 어깨 운동 딱 한 가지만 하라면 전 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입니다. 저희 예전 영상과 비교해보면 지금 프레임이 많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넓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운동은 두 가지!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원암 케이블 로우로, 이 운동을 통해 날개뼈 빼기 및 날개뼈 주변 근육을 발달시켜 상체 프레임이 커졌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소개할 45도 케이블 로우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후면, 측후면 삼각근을 발달시켜 앞에서 봤을 때 어깨가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특히 이 운동은 중하부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을 발달시켜 라운드 숄더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정말 어깨 운동 딱 한 가지만 하라면 전 이거입니다. 손잡이는 긴 것과 짧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케이블과 몸통은 45도 되게 잡아주고, 오케이, 가슴을 들어주고 하부 승모근을 수축하여 날개뼈를 내려준 상태에서 로우 동작. 이때 팔과 몸통은 45도에서 65도. 로우 동작을 할 때 몸통과 팔의 각도가 45도에서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측후면 삼각근이 더 잘 동원돼 어깨를 넓게 해주는 데 더 효과적이지만, 개인의 어깨 구조에 따라 65도 이상으로 갔을 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45도에서 65도 각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몸통을 통과하여 삼각근을 최대 수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운동의 타깃은 삼각근인데, 로우 동작을 할 때 팔꿈치가 몸통까지 오는 구간은 등 근육이 주로 쓰이고, 몸통을 통과한 구간부터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등 근육이 잘 사용되지 못해 삼각근이 주동근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5에서 20회 범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삼각근을 최대 수축하는 감각을 길러주고, 최대 수축하는 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무게를 늘려 8에서 15회 범위에서 최소한의 반동으로 삼각근 최대 수축 후에 버텨주는 방법으로 무게에 의한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해 보세요. 이 운동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원암 케이블 노우를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프레임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나아!